잉여맨 로블 뭐야? 뭔 소리지? 다시 하겠다. 잉여맨 로블로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아이씨 잉여맨 로블록스. 아이 미호야 너 어디서 이렇게 웃는 거야? 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빠 위 뭐야? 아니 어떻게 천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알고 싶죠? 리아는 이런 것도 못하고, 리아는 천장에서 춤출지도 모르고 벽도 못하고, 리아는 아무것도 못해. 저거 버그인가? 리아야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저도 하고 싶단 말이야. 왜 저것저것 시켜주세요. 아 미호야 못해. 미호야 어떻게 네. 했어? 나도 알려줘. 아빠도 알려줘. 아빠 저 옆에 의자 보여요? 일단 거기에 앉아보세요. 오 앉았어. 그리고 춤을 춰봐요. 춤을 추라고? 네 춤을 추고 일단 춤을 추고 댄스. 다음에 의자를 없애봐요. 의자를 없애보라고? 아니 이럴수가.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춤을 추고 있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얘야 넌 이거 못하지. 나도 하고 싶다. 아! 넌 못하잖아. 아이 뭐야 이거 입양하세요. 버그인가봐. 그치? 네 아빠 이거 보세요. 완전 재밌어 보이죠? 이렇게 벽도 탈 수 있어요. 완전 좋은 버그 알고 있는데 리아는 버그 아는 거 없어? 아 나도 엄청난 버그 알고 있거든. 어? 우리야 다리만 움직이는 탭댄스 춤이야. 잘 보도록 해. 오? 유모차를 든 다음에 먼저 춤을 추면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 상체가 움직이지만 이 상태에서 유모차를 들면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대단한데? 아니, 하지만 오 대단한데? 아빠 어 제게 그래도 더 대단하지 않았어요? 리아 거는 재미없어. 그냥 웃기기만 하지 뭔가 신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 건 재밌고 신기한데 리아 거는 재미없고 신기하지 않아요. 아빠, 그래, 제 뒤에서 제 엉덩이를 봐주세요. 어. 좋네. 아 어쨌든 니네 둘 다 버그 좀 별거 아닌데 아빠가 알고 있는 버그는 더 대단한데. 그러면은 애들아 오늘 입양하수요 버그에 대해서 아빠가 제대로 알려주지. 따라와. 진짜 신기한 버그가 있으니까 기대할게요. 자 그럼 아빠가 알려주는 첫 번째 버그 바로 스피드 핵이다. 입양하수에서 스피드 핵을 쓸 수 있어. 엄청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에? 그건 저도 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물약 먹지 않고 할 거야. 잘 봐. 일단은 옷 입기를 누른 다음에 완전 외형을 바꾸는 곳에서 이 엘사 드레스가 있을 거야. 눈꽃 여왕 이게 있을 건데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꼬리칸으로 가서 스포츠카를 타. 자 스포츠카를 탔지. 네. 자 그 다음에 갈 곳을 바라본 다음에 작업에서 앉기를 눌러봐. 그럼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어. 야 잉여맨 로블록스. 엄청 빠르지. 안기 와 스피드 애기야 얘들아 이게 바로 그치 와. 엄청 빠르지 않아? 우와 간다 우와 와 진짜 빠릅니다. 리아 와봐 이쪽으로 같이 출발할까 같이 하나 둘 셋 와 진짜 빠르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액을 할 수 있다고. 미호야 어때? 신기하지? 완전 신기해. 신기하지. 그러면은 다음 버그도 보러 가볼까나. 자, 얘들아, 지금 할 배워볼 버그는 엄청난 버그야. 너네 나눔 물약이라고 알지? 알지, 알지. 당연 알지, 알지. 상점의 나눔 물약은 295 로벅스야. 아빠 발음 왜 이렇게 못해? 아빠 유튜버 맞아? 어쨌든 진짜 비싼 물약인데 이거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 왜? 어떻게? 자, 일단은 너네 타는 펜 있어? 타는 펜. 응, 있어요. 타는 펜만 꺼내봐. 이렇게 해서 타자. 두벅두벅두벅두벅두벅. 타는 펜. 두벅두벅두벅. 자, 나는 포션은 없어야 된다. 자, 네. 자, 이 탄 상태로 말이야. 옷 입기에서 스위치를 눌러줘. 아기로 바꾼다거나 스위치를 눌러서 바꾸고, 아까 꺼냈던 펫을 또 타고 장난감에서 프로펠러를 꺼내봐. 됐다. 이런 식으로 점프로 누르면 날 수 있어. 어때? 공짜로 나눔 펫을 얻은 거지. 공짜로 나눔 펫을 얻은 기분은 어때? 기분 좋지 않아? 이런 엄청난 방법이. 다시 한번 해볼까? 아기로 돌아가고, 아까 꺼낸 펫을 꺼낸 다음에 타고 나는 장난감을 누르면 이렇게 공짜로 날 수 있다고. 보여? 오, 아빠는 잘하네요. 리아도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슉, 공짜로 나는 펫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써보세요. 굉장히 엄청나. 자, 그러면은 다음 버그도 알려주러 가볼까요? 자, 이번 버그는 말이지, 바로 자, 이 버섯집의 비밀인데, 이렇게 버섯집 아래로 가면은 갑자기 네. 약간 산산조각이 나면서 위로 올라가잖아. 그치? 네. 네. 근데 저 아랫부분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오? 자, 떨어지면서 옷 입기 누른 다음에 아기로 바꾸면 내가 이 아래 비밀 장소로 와줘. 여기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하면 딱 좋겠지? 여기서 숨으면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친구들이. 야, 어디 있게? 어디 있어 너 진짜? 저기 있다. 아니다, 이건 나다. 아, 갑자기 올라갔었어 내가. 와. 뭐야? 올라갔더니 또 다른 내가 있어. 뭐야 너? 너 누구야? 뭐야? 또 다른 제가 있는데 위에 올라가 봐 얘들아. 오, 아빠가 두 명이야. 뭐지? 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분신술 되는구나. 어쨌든 이런 버그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진짜 최신 버그를 알려주도록 하지. 따라와. 좋아. 네. 따라와. 이번에는 바로 공룡섬. 공룡섬의 비밀을 알려주도록 하지. 일단 온 김에 공룡알 하나 사서 까봐야겠다. 와. 지금 부화하기. 온 김에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과연? 오, 과연? 아이고, 네. 타이거 나왔당. 아쉬워랑. 자, 어쨌든 비밀을 알려주도록 할게. 모두 나눔 펫을 꺼내보도록 해. 네. 자, 친구들도 따라해보세요. 나눔 펫을 꺼내고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이쯤이었나? 이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여기 있다. 자, 여기 살짝 보면 흰색 공간이 보여? 흰색 세모나게? 네. 여기다가 장난감을 꺼내서 그램플링 훅을 꺼내. 그냥 들어가지는데요? 뭐 그래도 되고, 그램플링 훅으로 걸면은 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 안 가지네? 나는 크기가 커서 안 들어가죠.
저랑 불가사리는 한 몸이라서 그냥 들어가 줘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다가 유모차를 넣어도 돼요. 유모차를 꺼내고 펫을 꺼냅니다. 깊숙하게 넣고요. 날개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넘어와집니다. 그러면은 오. 여러분들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물속도 있고요. 그쵸? 오 이게 이거 봐봐. 뼈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건 처음이야. 와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오. 우와. 우와. 그리고 자 애들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기 흰색 공간이 보여? 네. 흰색 공간으로 넘어가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쭉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그리고 날 따라오면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 안 넘어가지네? 어디로 더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찾았다. 여기네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가면요 다리 보이고 예뻐요. 자 이렇게 공룡섬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저기 폭포 위에서 떨어져 볼까 우리 한번? 좋아요. 좋아. 우와 이거 폭포 위로 올라가는 건 안 됐는데 원래 이상한 투명한 벽 때문에 못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공룡섬 전체를 볼 수 있는 폭포로 갈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새로운 워터파크구만? 아니 뭐야 그냥 물이 아니고 그래픽이었잖아? 뭐야 눌러 있잖아. 어쨌든 한번 떨어져 볼까? 아! 워터파크다! 어? 뭐야? 아빠 저 떨어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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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뭐야 이게? 버그를 걷고 있어! 버그를 걷고 있는 버그인가? 어 아래에서 다 보이는구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틱톡에서만 봤던 버그들을 직접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